바둑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필승 중반의 비결 시간입니다. 오늘은 수상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수상전은 바둑에서 가장 적나라하게 돌과 돌들이 부딪혀서 접전을 벌이는 그야말로 야육강식의 아주 처절한 싸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수상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술을 잘 줄여야 됩니다. 오늘 알아볼 것은 어떻게 술을 잘 줄이고 또 내 술을 어떻게 잘 누리느냐, 술을 줄이고 누리는 그 요령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바둑판에 이런 모양이 나와 있습니다. 보통 수상전에 대한 바둑 격언에 일선에서 양젖침을 하면 한수 는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이런 경우가 그 경우에 딱 들어맞는 그런 경우입니다. 직공 후계 입장에서 이것을 하나 젖혀놓으면 선수가 됩니다. 이렇게 젖혀놨을 때 과연 이 수상전이 어떻게 되느냐, 흙은 한 수가 누른 상태가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 그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이 점이 없다면 직공 흙이 모양 자체로 보면 3수입니다. 반면에 백은 4수가 되죠. 이쪽이 하나 둘 셋 4수가 돼서 그 모양 자체로는 흙이 그대로 줄여서는 승산이 없는 형태인데 지금 이렇게 하나 젖혀놓은 수로 해서 한 수가 늘게 됩니다. 과연 젖혀놓은 점이 효과가 있을지 수를 직접 메꿔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젖혀놓고서 이렇게 메꾸게 되면 백은 이쪽 수를 줄이고 싶은데 이렇게 단수 치고 들어가야 됩니다. 단수 치고 들어간 수는 이 흙 넉점 기둥말에 대해서 수를 줄이지 못했기 때문에 당연하게 흙이 수가 빠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대로 줄여서 흙이 한 수 빠른 그런 결과가 됩니다. 그렇다면 좀 더 강력하게 먹여친다든지 해서 수를 줄일 수는 없을까요? 이렇게 줄였을 때 흙의 입장에서는 손을 빼는 게 좋습니다. 손을 빼고 그대로 줄여서 수상전에 쉽게 승리를 하죠. 여기서 주의할 것은 이렇게 때려내게 되면 이것은 백의 계략에 넘어가게 되죠. 백이 이렇게 단수 쳐서 그대로 잡을 수 있는 형태를 패를 만드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선에 양자침대에 있을 때는 상대편 응수에 따라서 일일이 응수할 것이 아니고 자기 길을 가는 그런 방법을 택한다면 쉽게 수상전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일선에서 양자치하면 한수 는다, 이런 점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우상기 쪽의 모양을 보시겠습니다. 지금 백이 붙여서 이 흙에 대한 수상전을 노려온 장면입니다. 흙은 외면상으로는 2수, 백은 3수가 되는데 과연 여기서 흙이 수상전에 승리하는 길은 어느 곳일까요? 이 수상전의 요령에서 일단 상대편의 자충을 이용하는 그런 방법이 아주 유력한 방법입니다. 이 경우에는 백의 자충을 이용해서 흙의 수를 한번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쪽에 한 점 끊어져 있는 점에 유의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일선으로 내려 빠지는 수가 흙의 수를 늘려서 백을 잡는 아주 침착한 호착이 되겠습니다. 이 점 자체로 해서 지금 외면상으로는 3수로 보여집니다만 사실은 한 수가 더 많죠. 그것은 이쪽은 백이 메꾸고 싶어도 백 자신이 자충이 돼서 메꿀 수가 없는 자리입니다. 백은 일단 이쪽을 메꾸더라도 다음에 바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쪽과 이쪽을 백이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쪽은 수가 한 수 더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백은 때리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태는 흙이 4수가 됩니다. 역시 직접 메꿔봐도 간단하게 흙이 수상전에 승리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와 같이 상대편의 자충을 이용해서 수를 늘리는 그런 방식이 또 수상전에서 아주 유력한 그런 수법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에 우하기 쪽 모양을 보시겠습니다. 지금 우하기 쪽 모양은 외견상으로 얼핏 봐도 흙이 거의 희망이 없는 그런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흙이 이 수상전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과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예, 보통 때는 생각할 수 없는 수지만 이렇게 끊는 수가 이런 경우 알아두어야 될 수상전의 좋은 수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단수 친 다음에가 중요하죠. 친 다음에 이렇게 일선으로 내려 빠지는 예, 이런 수법이 수를 줄이는데 아주 유력하게 쓰여지는 수법입니다. 예, 이렇게 때려내고 다음에 매겨칩니다. 예, 이런 정도 되면 100으로 써도 상당히 지금 불안한 생각이 들죠. 이어야 되는데 다음에 이렇게 젖혀간다면 지금 아까 일선에서 양젖힘 하면 한 수 는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이 경우 흑일수가 몇 수입니까? 여기가 세 수지만 양젖힘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수라고 봐야 되죠. 100은 하나, 둘, 세 수라서 지금 100이 한 수 부족으로 잡혀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역시 직접 수를 메꿔봐도 침착하게 뒤로 메꿔서 100이 잡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일선에 빠져서 상대편의 수를 줄이는 방식은 아주 고급의 수상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경우가 이렇게 끊어서 이렇게 늘어 빠짐으로 해서 수상전에 이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 점을 유의하셔야 되는데 항상 된다고 해서 이렇게 두다가 혹시 안 되면은 굉장한 손해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흑으로서는 여러 가지 조건을 다 살펴서 수상전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단수 쳐 있는 이 흑돌 하나가 없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내려 빠진 수가 안 되는 겁니다. 네, 어떤 차이가 있게 되냐면은 계속 메꿔가지고 수를 줄이더라도 이렇게 열심히 줄였습니다만 이렇게 젖혀버리면 노력한 공이 없죠. 지금 그대로 흙이 한수부적으로 잡히기 때문에 주변의 상황을 잘 살펴보고 수를 줄여야 된다는 거죠. 역시 이전까지 있었을 때 이런 수법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모양으로 돌아가서 처음 모양에서 이 과정을 생각해 봐야 되기 때문에 보통 때보다는 다소 어려운 그런 수상전의 요령이라 하겠습니다. 다만 이 점이 이렇게 완벽한 수읽기에서 성립이 된다면 정말 수상전에서는 이미 고수가 돼서 하산에서 강으로 내려가셔도 충분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자기 쪽의 모양을 보시겠습니다. 이 자기 쪽의 모양은 바둑 역사가 시작된 이래 아주 유명한 그런 수상전의 수법이 이 자기의 모양입니다. 보통 귀삼수라는 그런 형태입니다. 귀삼수라는 뜻은 귀 쪽에서 수를 줄여서 세 수밖에 남겨놓지 않는다. 그런 모양인데 지금 백이 이렇게 이제 봉쇄가 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흑은 이쪽으로 탈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수상전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막는 정도로는 간단하게 수부적으로 잡히죠. 백의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 귀삼수라고 불리우는 아주 유명한 그런 정석적인 수상전의 요령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렇게 끊는 수부터 시작이 됩니다. 끊어서 다음에 이렇게 빠지게 되고 계속 단수를 치게 되죠. 예, 단수 쳐서 때린 다음에 이렇게 일선으로 두 점으로 늘려 죽이는 게 요령인데 먹여치는 수가 중요합니다. 먹여치고 다음에 이렇게 있는다면 단수를 당하기 때문에 이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여기까지 되니까 아까는 수가 많았는데 흙을 석점 잡아먹는 사이에 백이 세 수밖에 남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를 귀삼수라고 해서 아주 바둑두는 분들이 아주 바둑의 묘미를 느끼는 그런 수상전의 수법이라 하겠습니다. 처음 모양으로 돌아가서 끊어서 수를 줄이는 요령. 정말 아주 멋진 수법이라 하겠습니다. 오늘 몇 가지 수상전의 요령을 살펴봤습니다. 이런 요령이 그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활용이 돼야 됩니다. 때로는 상황이 맞지 않는데 활용을 하게 돼서 큰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유의하셔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중반전의 맥, 오늘은 수상전의 맥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상전의 맥점은 기본적인 것을 이전 시간에 몇 가지 알아봤습니다. 보통 머리를 많이 쓰면은 두뇌도 좋아지고 또 치매 예방에도 좋다고 하죠. 오늘은 좀 수준 높은 맥점으로 머리를 한번 오늘 써보도록 하죠. 지금 바둑판에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의 수상전 형태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일단 이 좌상기 형태는 이흑이 세수, 백도 지금 모양으로는 세수의 모양인데 백을 빈틈없이 수를 줄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보통 생각해서 이렇게 젖히 눈수는 다음에 백이었을 때 자신의 단점이 노출되기 때문에 그 단점을 잇는다면 백이 여전히 세수가 되기 때문에 지금 흑이 수상전에서 이기기가 힘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바깥부터 줄이면 백을 이렇게 하나 젖혀놓는 수가 좋은 수입니다. 젖혀서 이렇게 막게 되면 아까 설명드렸지만 1선에서 뿐 아니고 2선에서도 이렇게 양쪽에 젖혀져 있으면 수가 늡니다. 지금 모양은 두수 모양이지만 두 수로 잡아낼 수가 없죠. 그대로 메꿨을 때 이 백을 연단수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지금 좀 더 박력 있게 숨 쉴 여유 없이 백을 수를 줄여야 됩니다. 과연 그 줄이는 방법은 어떨까요? 대충 짐작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시겠습니다만 직접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수는 일단 이렇게 젖혀야 됩니다. 젖혀서 이을 때 여기서 자신의 흙 한 점이 죽기 때문에 이곳을 방비하려는 생각을 버리고 이렇게 한 번 더 젖혀가는 게 좋은 수입니다. 이렇게 젖혀가는 것은 당연히 백이 이렇게 끊어가겠죠? 끊을 때 이으면 안 됩니다. 이으면 연단수가 되니까 여기서 이 뒤쪽으로 줄이는 게 중요한 수죠. 여기 이르러서는 백이 수상전에 어렵다는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이렇게 때려도 이어서 절묘하게 두 수로 만들어버렸죠. 처음 모양을 보시겠습니다. 처음 모양에서 일단 이렇게 하나 젖힌 다음에 한 점 죽는 것을 겁내지 말고 계속 젖혀가는 수가 아주 좋은 수상전의 수법입니다. 이 수는 물론 이쪽으로 젖혀도 역시 같은 결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이 우상기 쪽의 모양을 보시겠습니다. 우상기 쪽의 모양은 실전에서 아주 자주 나오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백은 집 모양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흙이 수상전의 주도권을 쥐고 있습니다. 흙이 보통 이렇게 젖혀서는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없습니다. 이렇게 먹여치는 수가 좋아서 다음에 백이 집을 내면은 흙이 같이 집을 내서 빅밖에 안 됩니다. 백으로서 이렇게 몰아서 패도할 수가 있죠. 이런 경우는 어떤 점이 좋을까요? 이런 경우는 이렇게 침착하게 백의 수를 직접 줄이지 않고 자기의 수를 늘려두는 수가 아주 멋진 수상전의 맥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상전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상대편 수를 줄이는 방법과 자기 수를 늘리는 방법이 있는데 이런 경우가 자기 수를 늘려서 백을 잡는 그런 경우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백이 집을 내는 것은 그대로 들어와서 그다음에 잇들에도 바로 빠지기 때문에 백이 잡히게 됩니다. 이렇게 빠지게 돼서는 백이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죠. 만약 이쪽으로 제치면 어떨까요? 이쪽으로 제치면 그대로 들어와서 붙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침착하게 두는 게 좋습니다. 여전히 백이 잡히는 형태가 됩니다. 다음에는 우하기 쪽을 보시겠습니다. 이전 모양은 아주 쉬웠습니다만 이 형태는 상당히 어려운 형태입니다. 지금 백이 젖혀서 수를 늘려보자 이렇게 한 장면인데 여기서 단순히 막아서는 흙이 망하게 됩니다. 다음에 이렇게 하나 젖히는 수가 선수가 돼서
그렇게 교환해놓고 이쪽을 끊는다면 이쪽 백이 단수 모양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오히려 흙이 잡히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이런 경우에 이 백석점을 빈틈없이 수를 줄이는 수가 과연 있을까요? 네, 단순하게 이렇게 젖히면, 젖혀서 잡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잘 안됩니다. 이런 경우는 이렇게 일선에 치중하는 수가 아주 멋진 백점입니다. 끊으면 죽기 때문에 이렇게 있게 되면 다음에 젖혀서 어떻게 두든지 자충이 돼서 연단수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막혀서 잡히게 되죠. 그러면 일선에 치중했을 때 다른 응수가 없을까요? 있는 것은 그래도 잡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젖혀봅니다. 여기서 주의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응수를 하게 되면 이어서 백이 오히려 수가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단수 쳐서 수가 크게 늘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막아서는 실패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 다음 수를 생각하기가 참 어려운데 다음 수는 이렇게 쌍점을 쓰는 수입니다. 역시 여기 치중한 수와 같은 의미인데요. 얼핏 봐서 모양이 상당히 기이합니다. 아주 특이한 모양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일선의 두 수를 이렇게 둠으로써 이 잡는 아주 어려운 그런 형태를 할 수 있습니다. 잘 기억해 두시면 반드시 활용할 기회가 언젠간 올 거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늘었을 때 흙이 이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으면 막아서 백은 어떻게 두든지 이 연단수의 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계속 단수 쳐서 안 되죠? 계속 단수가 됩니다. 지금 이 문제는 백을 쉴 틈 없이 계속 연단수의 모양으로 두수의 모양으로 유도하는 것이 이 문제의 주된 뜻입니다. 처음에 이렇게 일선에 치중하고 다음에 젖혔을 때 다시 이렇게 두는 수. 나머지 변화는 한번 다른 변화 많이 있습니다만 한번 실전에서 나타날 경우 대비해서 변화를 연습을 해보시면 더 좋을 겁니다. 이렇게 젖혀서 이렇게 막는 경우도 젖혀서 바로 단수가 되죠. 어떻게 두든지 백이 흙의 수상전에서 승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 이런 맥점은 참 어려운 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좌기 쪽의 모양입니다. 좌기 쪽의 모양은 흙이 지금 4수죠. 중앙이 4수고 백은 몇 수가 되는지 미지수인데 일단 평범하게 들여다보는 수로서는 수가 한 수 부족한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수가 됩니다. 이렇게 돼서는 흙이 그대로 잡힌 형태가 되죠. 여기서 아까 수상전의 요령에서 설명드린 그런 맥점을 한번 구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끊는 수가 좋은 수입니다. 무조건 끊고 빠져서 수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 상황에 따라서 정확하게 수를 읽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렇게 끊고 빠지게 되면 한 수 줄일 수가 있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붙이게 되면 손을 빼게 되면 먹여쳐서 이 환격으로 줄이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때리게 됩니다. 이 경우도 역시 이렇게 자꾸 먹여쳐서 주의할 것은 이쪽으로 있게 되면은 이렇게 이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수가 되죠. 이 경우에 상당히 주의할 점입니다. 계속 먹여쳐야 됩니다. 먹여치면 때려야 되는데요. 다음에 이렇게 둬서 있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여기까지 수를 메꿔놓으니까 아까 귀산수와 경우와 비슷하게 됐죠. 하나, 둘, 셋, 네 수가 됩니다. 흑도 네 수, 백도 네 수인데 지금 흑의 선수기 때문에 흑이 한 수 빠르게 백을 잡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기삼수와 상당히 유사한 수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바둑판에서는 이렇게 끊어서 빠지는 이런 아주 위험한 수법이지만 효과를 볼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수상전의 맥점을 보셨습니다. 이 수상전의 맥점을 잘 실전에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전 중반 전투, 일본 제37기 왕좌전 8강전 대국입니다. 1989년에 부어졌습니다. 흑은 혼다 군의사 구단, 백은 조치현 구단입니다. 우아기에서 나타나는 형태는 당시 유행했던 그런 복고풍의 정석입니다. 요즘은 허점 보석이 주로 아주 애용되고 있습니다만 당시에는 소목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형태가 많이 시도됐습니다. 지금까지 두어진 형태도 당시로서는 아주 신형의 그런 변화라 하겠습니다. 지금 대사백변이라 해서 좌기 쪽에서 아주 복잡한 그런 정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정석 하나만으로도 책 한 권이 나올 정도로 변화가 아주 복잡한 그런 정석입니다. 전문 기사들이 보통 이렇게 복잡한 정석을 잘 안 씁니다. 그것은 이 좌기 쪽에 이 정석 하나로 바둑판의 4분의 1이 거의 두어지죠. 이런 정석 두세 개 쓰면은 바둑 거의 다 두게 되는 그런 점도 있고 바둑이 단조로워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 바둑에서 두 사람 아주 연구심이 많은 기사입니다. 지금 끊어간 것은 보통 때는 잘 안 쓰는 수법인데 아주 강력한 수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돌들이 서로 끊겨서 아주 격렬한 그런 접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 보통 때는 백이직근 두는 수법은 속수의 수법이라서 잘 안 쓰는 수법이지만 지금 한 칸 이렇게 빠르게 진출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백이 속수를 뒀습니다. 끄는 수는 굉장한 강수였습니다. 지금 백도 자신도 아직 안정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없는데 조치훈 구단 과감하게 지금 수상전을 노립니다. 흑도 이렇게 해서는 물러날 수가 없죠. 흑도 아주 날카롭게 지금 백의 자충을 노리면서 수를 줄여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둘 중에 한 사람 한 수 실수만 하더라도 그야말로 절벽에서 떨어지는 그런 결과가 될 겁니다. 지금 백이 빠져서 흙이 막은 장면입니다. 이렇게 돼서는 서로 피할 수 없는 그런 심각한 수상전의 모습이 됐습니다. 보통 전문기사의 바둑에서 수상전이 잘 안 나옵니다. 전문기사들은 미리 수상전의 결과를 내다보고 피하기 때문에 수상전이 잘 안 나오는데 오늘 이렇게 과감하게 수상전을 한 바둑이 나왔습니다. 과연 누가 착각을 했을까요? 예, 지금 이 흑 전체하고 이 백이 지금 심각한 수상전입니다. 여기서 일단 흑의 수가 몇 수가 되는지 알아보죠. 흑은 지금 이렇게 백이 찔러서 단수 치는 것은 항상 선수가 되죠. 항상 선수가 되고 다음에 이렇게 젖히는 수가 바로 성립이 안 됩니다. 이 끊는 약점이 있기 때문에 빠져서 수를 줄여야 되는데 이렇게 된다면 2수까지 합쳐서 5수가 됩니다. 여기가 4수, 5수가 되죠. 이 백은 몇 수일까요? 이 백은 지금 모양으로는 흑이 단수 쳐서 이어야 되는 모양이기 때문에 하나, 둘, 셋, 4수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대로 백이 빠져서는 수상전의 백이 한 수 부족으로 잡히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과연 여기서 조치훈 구단이 어떻게 뒀을까요? 조치훈 구단이 둔 수가 수상전에 수를 늘리는 아주 절묘한 묘수였습니다. 조치훈 구단이 실전에 둔 수는 여기를 이윤수입니다. 자기 수를 메꾼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수가 아주 절묘한 묘수입니다. 이 수를 혼다 구단이 착각을 했기 때문에 이 바둑이 단명기가 됐습니다. 여기를 이으니까 흑으로서는 지금 이쪽에 막혀서 잡히는 점이 있기 때문에 이쪽을 단수 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를 입고 나서 이 교환을 하고 나서 보니까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수, 한 수가 늘었습니다. 이 교환을 안 한 상태에서는 1로 줄여가는데 지금 이렇게 교환을 해놓고 이렇게 빠지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흙은 네 수, 백은 다섯 수가 됐죠? 이렇게 돼서는 흙이 한 수 부족으로 잡히는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이 전문기사들 바둑에서 이렇게 수상전이 돼서 한쪽이 잡히는 그런 경우는 아주 드물게 나타나는 경우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조치훈 구단이 아주 수상전에 절묘한 묘수를 뒀다는 거죠. 그 수를 착각해서 단명기가 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이 수상전에서는 그 상황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방법을 선택해야 됩니다. 이 방법을 아무 곳에서나 그저 이 수상전에 유리하다고 해서 그 방법을 쓰시면은 상당히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선택을 잘하셔서 좋은 바둑을 두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